최근 많은 업체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을 키우고 여러분들 회사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례와 비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FLEX 시스템이라고 학사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교양 인성 교육의 방법과 실무 교육을 위한 현장성 있는 현장 실습 방법 그리고 핵심 기술을 학생들한테 전수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자기 만족도가 높은 직무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피진률이나 자기 만족도를 성취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저께 신문에도 발표가 된 바와 같이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인성이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폴리텍 대학은 많은 학점 중에서 31학점을 개설을 해서 최소 졸업학점을 19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목으로서는 글로벌 현대화에 맞추어서 영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교육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 개인의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이라든지 자기개발 그리고 창의력 개발 커리어 개발 이런 방법을 개설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외로서 산업체의 선배들이나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시회 견학, 오늘같이 신토스 견학을 통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 교육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학과에 한 72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적은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 대학은 소그룹 운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입생 전체를 학과에 있는 교수 숫자로 나누어서 균등 배분을 하여서 학생들이 처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재반 문제 사항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그룹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면 담당 교수님은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인한 편모, 편부 이런 과정들의 학생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은 절대 아닙니다. 연세대 고대도 아니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 기준 4등급 정도 실업계 기준 2등급 정도가 되는데 학습 능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별로 개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 외에 개인적인 신상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 등을 소그룹 지도교수가 1학년 10명, 2학년 10명 정도를 감당함으로써 상시 면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정교육이 부실한 현 세대에 부족한 면을 교수가 채워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인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나누고 있고요. 학과 정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 개인별로 특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전공인데 설계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단연 제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입학 후에 강제 배분을 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캠 분야로 가겠다든지 나는 가공 분야로 가겠다든지 또는 금융 분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1학년 2학기에 지도교수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가 지나면 그 후에는 변경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이 한 번 정한 전공을 졸업 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교수가 할 일은 학년별로 소수 인원의 출결부터 등교, 하교, 그리고 방과 후 수업까지 전반적으로 교수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학사 지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수강 여부부터 이 학생이 어떤 분야로 적성에 맞으니까 어떤 과목을 좀 더 치중해서 수강을 하게 해서 취업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학년별로 소수 인원을 맡기 때문에 상시 학생들과 교류가 있을 수 있고요. 매일 저녁에 만날 수 있으니까 10명 정도, 학년별로 만나면 한 10명 정도가 되니까 간단한 회식 정도도 할 수 있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지도교수는 끌어내서 학생의 인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1학기가 마치면 학생들 배분이 끝나고 1학년 2학기가 마쳐지면 학년이 끝나게 되는데 학년이 끝나게 되면 저희 대학은 현장 지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장 지속 업체를 소그룹 지도교수는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현장 지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한 임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고 또 상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 마치게 되면 그 소그룹 학생들을 지도교수는 다시 가급적이면 1학년 때 현장 지속을 했던 회사를 중심으로 취업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 후에 1년간 의무적으로 그 학생의 사후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후 지도는 3개월 주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학생 얼굴을 보고 와야 되는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편성 전에는 일반적인 학생들로서 다른 대학과 별 차이 없이 입학을 하게 되지만 저희 폴리텍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소그룹 지도라는 강력한 밀착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문 인력으로 졸업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속을 가기 이전에 학생들은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강제로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학년 2학기에 프로젝트 1,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프로젝트 2, 2학년 2학기에 프로젝트 3를 해서 1, 2, 3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계신 분들이 과제를 부여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자기네 회사 제품과 유사한 그런 제품을 졸업작품으로 만들도록 유도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했을 때 보다 적응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학교 교수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위원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과제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요. 과제 개발 시 참여 그리고 이 프로젝트 과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를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든지 가공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변경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한 1학년 또는 2학년으로서 가져야 될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그 성취도에 걸맞는 작업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참여된 인원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취업 시 면접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과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도 산학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의 대응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교수가 직접 개입을 해서 대신 작업을 해준다든지 또는 교수 위주의 어떤 과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의 교과목과 연계되어서 그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교수들이 감독을 하게 되고 단계별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후 1년의 과정을 전부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해서 취업 시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2학기가 마치게 되면 이 작품들을 전부 모아서 회사에 계신 인사 담당자나 관련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고 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다음은 현장성 있는 실무중심 교육의 현장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장비가 잘 갖춰진 대학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회사에 비해서 구형일 수밖에 없고 노후된 장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형이고 노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첨단의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대학은 인문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받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가끔 들어보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되짚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과연 대학교 나오면서 현재의 실력을 갖고 계셨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기본 실력을 갖추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첨단 CNC와 KM이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도 법률 실습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위치에서 교과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목도 어떤 과목을 가리키면서 학교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원리의 그 중요성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개념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회사는 이론보다는 생산 중심형으로 바뀌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쓴다 할지라도 학교 교육과 현장에서 쓰는 것이 다소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현장 실습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마치고 가는 현장 실습은 학생들에게 현재 내가 학교에서 배운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이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2학년이 됐을 때보다 능동적으로 교과목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습은 실습업체가 먼저 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교수가 가서 사전에 업체를 확인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좋다고 판단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떠나기 전에 사전 교육과 현장 실습 순회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장 실습 나가 있는 동안 교수들은 회사를 순회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분야가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학생들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줄 전담자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 현장 같은 경우 생산부 부장 또는 KMC나 캐리저 같은 실장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매일 실습 일지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장일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실무 위주 실습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일정 소요 경비를 회사와 학교가 협의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성 있는 실무교육 중심으로 현장 실습이 진행됨으로써 1학년 학생들은 주로 기본 기술 위주로 투입이 되고 2학년 현장 실습은 원한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학년이 192시간 5주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2학년은 8주 320시간을 현장 실습을 하게 함으로써 총 13주의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단수를 따지면 약 3개월에 걸친 현장 실습을 학생들이 이수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취업으로 전환됐을 때 OJT가 13주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AD와 CAM과 그리고 CNC 각종 장비 교육은 CAD는 유지와 카티아 그리고 파워실, CAM과 파워밀 유지가 있고요. CNC는 MCT 그리고 5축 가공기, 멀티복합 선반 및 멀티 밀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교육에 끝나지 않고 관련 회사들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떻게 정명을 해줄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어서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처음 문제가 되게 돼서 현재는 한국대학팀하고 협업을 해서 실무능력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무능력인정제가 비단 CAM에서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CAD와 각종 공작기계 회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일정한 양식 수준의 이상의 실력이 되면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배부해주는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시간 대비 그에 대한 효과를 별로 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회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실력의 인정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실무능력인정제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현재 실무능력인정제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파워밀 실무능력인정제입니다. 이 파워밀을 다행히 쓰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기에 인정을 받은 학생들은 지금 저희하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삼성 1차 밴더들인데 삼성 1차 밴더에 있는 그 설계실, 캠실, 그리고 CNC 가공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면접 이런 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무능력 인정제는 회사와 협회 그리고 대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과 수준과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는 분야별로 대학과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 공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캐드캠 분야의 실무능력인정제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부터 준비했던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한국캐드캠 사장님과 저희 대학 학장님과 그리고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고 회사진들이 참여를 해서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채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은 한국 대표에서 파워밀 경진대회라는
월드와이드한 그 시야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대학에서 2회 시험이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와서 아깝게 러시아한테 져가지고 세계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무능력 인정제는 신입사원이 전문 인력으로 시프트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의 그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충분한 모티브를 부여를 해서 기술 능력을 검증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OJT가 필요 없는, 더 나아가서는 OJT를 하고 있는 현 웬만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보다 더 우수한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표님과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평가를 청량한 델캠에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 계시는 캠 팀장들이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캠 팀장이 우전에서 정 실명자 때문에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2년 정도의 학생의 실력이면 1개월 정도면 현업에서 바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자기가 보장을 한다. 채점 소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또 하나의 자격증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실무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실무능력 인정제의 목적입니다. 이런 실무능력 인정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깊게 습득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과제 개발, 교육 콘텐츠 개발을 대학과 회사 또는 협회가 개발함으로써 학생에게는 동기부여를 하고 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데, 저희들은 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1차밴드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저희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실무능력 인정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현실화시킨 부분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좀 못하지만 삼성 협성회에서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저희 졸업생들이 결핵현실에 다 포진되어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관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당연히 이직률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핵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신규 기술 개발에 투입이 돼서 회사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고 회사의 부장 이상 사장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평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가 완벽하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저희 대학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고
회사 어떻게 협업을 해서 협업은 대표님하고 있지만 취업은 1차 밴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삼성, LG 금융부에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전문대학에 졸업생으로서 들어가서 근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인원 요청에 따라서 학생들을 추천하게 되었고 추천하게 된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폴리텍 대학의 명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책임지도를 통한 지식과 인생 교육을 강화된 그리고 실무능력 인증 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리캠 인력을 만들어내는데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저희 대학의 FL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혹 질의나 응답에 할 시간이 주어지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